여기 정말 예쁘네. 와, 경치가 그림이다, 그림. 이야. 나무들 되게 예쁘네. 오늘 또 일본 음식 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코피가 소바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바 먹으러 지금 여기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좀 야, 여기 옛날 집들 있는 게 있어요. 이야, 여기 진짜 건물 너무 멋있다. 야, 여기 일본이 그냥 살아있구나. 여기 살아있어. 아, 여기다, 여기. 아, 여기 소바집? 여기 소바집입니다. 우와. 주막 같아, 약간. 물도 흐르고, 물소리부터. 물도 깨끗해. 빨래터인가 봐, 여기. 아, 그런가? 예전엔 빨래터 옛날에? 있었나 봐. 가게가 있었어. 와, 소리가 진짜 예쁘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서비스. 기막떨어졌는데 그래. 아이. すみません。高こうそばを。はい。冷たいですけどいいです。あ、すみませ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ば、前々食べました。食べました。どこで食べました？전철역에서도먹었어요。저기。あ、立ち食いそば。철도탈때。あ、철도탈때。あ、北海道で。あ、北海道で。 쇼텐가에서도 먹었어요. 쇼텐가에? 어. 그때 야끼소바도 약기... 먹었어요. 야끼소바? 어. 그 오사카에서 먹었던 소바. 아, 소바를 모단야끼. 모단야끼. 아, 몬자야끼가 아니라 모단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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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억을 잘하네. 근데 여기 후쿠시마에서는 특별한 소바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진에서 봤지만. 아, 근데 어떻게 먹는 건지 되게 궁금해. 그 팔을 되게... 이렇게 씹어 먹는 건지. 진짜 이 산 속에 이런 소바집이 있다는 상상도 못해. 그렇죠. 여기 박물관 같아. 그 동네 자체가 그냥.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기서 바로 바로 난다고 그래.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파도 씹어가지고. 네. 아, 그럼 젓가락은? 이 원래 전통이 이렇게 먹어. 아, 전통. 그럼 전통 방식을 한번 따라야 돼. 소바가 면이 딴 데서는 좀 얇은데 여기 좀 약간 날짝 납작한 그런 면이고 이 파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진짜 사실 잘 모르겠어. 아, 이 비주얼이. 근데 이거를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한 것 같아. 화양이 이렇게 잘 되게. 이ただきます. 이 호로록 하면 그 파향이 같이 들어오니까 되게 향긋하고 너무 맛있어. 그래? 와, 파향이 그냥 그 확 들어와. 아, 그래? 응. 코로 입으로 막 다 들어오니까. 나 원래 또 파를 좋아했고 설렁탕이나 뭐 그런 거 먹을 때도 파
많이 넣어서 먹거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그래? 면도 너무 그 쭉쭉 끊어질 줄 알았는데 좀 찰 쫄깃쫄깃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감이 좋아. 그래? 먹는 거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집었거든? 근데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집었는데 다 떨어졌어. 후쿠시마 현의 내기 소바. 오케이. 잘 비벼가지고. 근데 여기 가스오부시가 들어있구나. 팔을 잡고 이렇게 되네. 이타야기마스. 아 파향이 이 파향이 뭐 엄청나네. 이 그릇을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 야 또 이게 젓가락질 하나 먹고. 이타야기마스. 이런 게 아주 처음이네. 와. 이타야기마스. 맛있네. 진짜. 근데 나도 팔을 좋아하거든. 도구가 점점 짧아져. 그렇게 젓가락을 다 먹어버리면 이게 큰일 납니다. 잘 맞춰서 먹어야지. 양념 잘 안 해. 소바 한 입 먹고 파 먹고 그치? 아 진짜 배워 먹으니까 많이 먹어서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생각보다 잘 된다. 이거 잘 떠져. 맞아. 생각보다. 근데 난 너무 짧아졌어 지금. 파로 먹어야지. 어? 파로 먹어야지. 팔을 어떻게 먹어? 안 잡혀. 신선함 그 자체. 여기 팔아온 거라고 후쿠시마에서는 젓가락 안 먹는다고. 라면도 팔아 먹고 밥도 팔아 먹고. 부잔데. 오이. 이렇게 파 먹고 이렇게 이거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는 거 팔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 한국. 이렇게 일본. 어이구. 이 깎으로 먹어도 돼요. 이게 또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게 파 파란 맛이 난다고. 근데 이 왜 파로 먹냐면은 아까 코피가 물어봤는데 젓가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기운이 좋아지라고 부부들 자손이 번영하라고 파처럼 길고 가늘고 길게 해서 그 의미로서 이제 먹는 내기 소바입니다. 일본은 보면은 뭐 하나하나 하는 거에 의미 부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 먹고 계신 분. 여기는 맛있어서 팔을 멈출 수가 없어요. 원래는 맛있어가지고 젓가락을 막 멈출 수 없이 그 젓가락질 엄청 하잖아. 그렇지. 여기는 팔을 멈출 수가 없어. 난 팔을 다 먹었어. 큰일 났다. 소바 다 먹으면 생파 뜯어 먹었냐? 그거 잘 맞춰서 먹어야지. 분배를 잘해야 돼. 소바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아 이거 모르는 거야? 뭐야? 소바 이거. 아 소바 끓인물? 끓인물. 아 소바가 찬 성분이어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막 철분이랑 이렇게 들어있고 이것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일본에 소바집 가면은 이 소바를 준다고. 됐습니다. 이런 맛이구나. 약간 메밀차 같은데? 건강한 맛이다. 나 배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이것도 배부르네. 내 양이 파 싫어해? 파요? 파 싫어하네. 먹는 걸 남기고 그래. 내가 여기 다른 손님들 보니까 파 남기셨더라.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ちそうさまでした。お仕方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わあ。新奇な経験をね、ひやなね。え、今日日本そばを먹었는데요。あ、너무맛있었어요。그특히나오늘그나가내기로먹는경험은처음이라서저는진짜너무특별한경험이었고요근데소바는저도일본왔고지금5년간살고있는데소바도많이먹어봤는데매번먹을때마다새로운것같아요특히나이가게같은경우에는제가이때까지먹었던소바랑다른너무특별하고맛있었습니다일단소바비주얼에대해서진짜깜짝놀랐어요원래소바라고하면은조그만그릇에있어갖고그럴줄알았는데엄청큰그릇에대파한대가이렇게딱길게있으니까는이무슨이걸뽑아서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하기도했고근데또의미를알고보니까는이래서이렇게먹는구나라고또생각하니까아여기의미가진짜중요하다는거를또생각하게들었습니다소바스코쿠오이시여기가또이제관광지다보니까사실별로그렇게크게기대안했는데너무맛있어요신기하고희한한경험을했습니다한그릇더하러가실래요대파하나더그래넌대파다안먹었잖아